11년을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서울시장에 유력한 후보가 나타났나 보죠? 네, 바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입니다. 정청장이요? 네. 여권 후보입니까? 아니면 야권 후보로 거론되는 겁니까? 네,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이름이 거론되는 정도인데요. 서울시장 후보를 낼지 말지 민주당의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청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겁니다. 근데 올 겨울에 이미 코로나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네. 저 출마가 가능은 한 겁니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정청장을 후보로 검토한 적이 없고요. 당사자도 오늘 전혀 아는 바 없고 출마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럼 이런 소문은 뭐예요? 이거 정세균 국무총리도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수 있다. 대권이면 몰라도 서울시장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정 총리는 차라리 고향인 진안 군수를 했으면 했지 서울시장 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측근의 말에 웃으면서 동의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은 다 아니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물들이 거론이 될까요?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서울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28.9%로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보다 5%포인트 정도 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필승 카드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도가 높은 인물에게 관심이 가는 건 정치권의 속성입니다. 뭐 일단 띄어보고 반응을 보는 거죠. 아직 유력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건 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이들 거론은 돼요. 네, 얼마 전에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영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이 만난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뭐 막 던져보는 건 여야가 다를 바가 없네요. 자,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어이 이거 뭐 어떤 내용입니까? 그 동정민 앵커는 어이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어이, 이거 뭐 누구 부를 때 쓰는 말이죠? 네, 조금 떨어져 있는 사람을 부를 때 쓰는데 주로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하죠. 그런데 오늘 국감장에서 이 어이가 등장했습니다. 사장님, 회사에 마케팅 본부장님 계시죠? 지원 자격에 맞지 않는 분 같은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지원 자격이 첫 번째가 20년 상당인 자고요. 딱 3개월이 모자랐는데요. 이런 게 네,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허위 기재가 용인되진 않고요. 허위 진술로 네. 허위 기재라고 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어려도 이 국회의원인데 뭐 어이 이렇게 부르면 논란이 되겠죠. 그렇죠. 뭐 최창희 대표가 71세, 류호정 의원이 29세이지만 두 사람은 피감기관 대표와 국회의원으로 만난 겁니다. 물론 류호정 의원이 최 대표 발언을 끊기도 해서 두 사람 모두 지적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 이 최 대표의 과거 이력 때문에 더 이 건이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최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문 대통령을 도운 광고 전문가인데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면 아무리 자기보다 어린 여성이라고 해도 어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여랑야랑은 예의 먼저로 정해봤습니다. 네, 국회의 품격은 함께 만들어가는 거겠죠.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